이거 뭐야? 제목이 좀 끌리네. Oops! 당신은 방금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체를 숨겨야 할까요?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내가 만약 살인자라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내가 사람을 죽인다면 어떻게 숨겨야 될지 고민해왔다. 그러다 떠올린 방법이야. 일단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시체를 보관해. 경찰에게 완전 딴 곳에 시체가 묻혀있다고 익명의 제보를 하는 거지. 경찰은 그곳을 샅샅이 뒤지고 결국 장난전화라는 결론을 내리겠지. 그럼 나는 경찰이 파서 부드러워진 땅에 시체를 묻는 거야. 나중에 경찰이 시체를 찾아낼 때에도 이미 뒤져본 곳은 찾지 않을 거 아니야. 오, 씨엣. 이런 글이니까 말하는 거지만 막 염산 같은 걸로 녹여서 바다에 뿌리면 못 찾을지도 모를 텐데. 인간을 녹일 정도의 염산을 개인이 구하기는 힘들지. 아이유의 애교 정도면 녹이기 쉽가능. 업진 살이면 살살 녹지. 일단 순도 높은 염산은 일반인이 구매하기 어려워. 청소나 기타 용도로 묽은 염산을 소량 구입할 수 있는데 약국마다 돌면서 필요한 양만큼 샀을 땐 이미 충분히 위험인물로 용의선상에 들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염산뿐 아니라 유독 화학약품 구매하려면 제한이 꽤나 많아. 그런 모든 제한이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유출이든 뭐든 사건 터졌을 때 추적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지. 염산으로 녹일 멘탈에 냄새 제거 가능할 만한 장소가 있다면 통째로 푹 삶았다가 팔다리는 묶고 나머진 잘게 깨서 해안가에 뿌리면 되지. 그냥 먹어서 없애버리면 안 되나? 동족끼리는 비슷한 항생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 동족을 먹을 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병에 걸릴 확률이 무척 높다고 하더라. 그래서 식이는 금지인 거야. 동족은 먹으면 안 돼. 진짜? 그것도 기억난다. 땅 깊게 파서 사람 먼저 묻고 반틈 정도 흙을 덮은 다음에 죽은 개를 묻어두면 그냥 반려견 묻어둔 거라고 생각해서 안 판다는 거. 오, 파묘한단 얘기네. 난 그거 기억나. 묻을 때 가로로 묻지 않고 세워서 묻는데 거꾸로 묻는 거. 왜냐면 팠을 때 두개골이 나오면 사람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리뼈가 나오면 개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전부터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냥 궁금했다. 그냥 사람을 푹 고아버리면 안 돼?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말이야. 가루로 만든 다음에 화장실에 흘려보내면 못 찾지 않나? 이거 봐. 공탕집 식당처럼 가스를 많이 쓰는 식당 같은 거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 가정집이면 가스비 때문에 의심받지 않을까? 산에서 사는 사람들도 시체를 옮기는 중에 흔적을 남기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 요새 들어오는 신입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산에 묻거나 바다에 버리면 그거 누가 알겠어. 제일 중요한 건 시체의 유기가 아니야. 얘들아, 살인의 무관성을 입증하는 거지.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시체를 발견해서 살인범을 찾는 게 아니야. 살인의 정황을 통해서 범인을 찾고 그 다음 범인 입을 통해서 직접 어디에 시체를 유기했는지를 찾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기 전에 미리 알리바이부터 준비해야지. 그 사람의 실종, 살해와의 무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하는 게 좋지. 그럼 시체가 발견되고 말고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독을 쓸 때도 즉사독, 치명독 이런 게 아니라 합성독, 두 가지의 다른 독이 만나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 누적되는 독이 훨씬 좋은 거야. 어쨌든 뭐 시체 유기 방법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안타깝구만. 나의 무관성을 입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까먹고 말이야. 이걸 왜 토론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상상하는 놈들이 있어야 범죄 수법이 뭐였을까부터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미 데이터화 되지 않았을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다가 CCTV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잡혀가지고 잡힌 살인자도 있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힘들다. CCTV야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흔적은 완벽하게 지울 수 없다. 그냥 살인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최고의 복수?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그렇다. 나 저기 뭐야 방송 키기 전에 유튜브 보다가 제가 예전에 백지영님 그 유튜브 음마상가 귀신이야기 그거 통째로 보여드렸던 적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거에 좀 수요가 있었는지 백지영님 유튜브에서 공포 유튜버 두 분을 섭외를 해갖고 뭐 공포 썰 풀어주는 약간 그 괴담에 그 괴담회 같은 심야 괴담회 같은 그런 컨텐츠를 하셨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성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성우 하셨던 분이 그분이 아칼리 성우였나? 근데 이제 공포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되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 조금 무서워. 예, 그거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내가 그 보면서 마라탕을 먹었어. 마라탕을 먹었는데 시간이 딱 5시 반이었어. 밝잖아. 근데 난 핸드폰으로 조명 킨단 말이야. 안방에 먹다가 그 이야기 보고 나서 딱 해가지고 조명 켜고 그러고 나서 좀 방안 밝게 하고 그러고 밥 먹었어. 암막으로 돼 있거든요. 예. 막 그렇게까지 뭐 무섭다. 근데 난 좀 무섭더라고. 예. 그 부분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분에 자 어느 한 부분에서 성우 한 분이 이제 해주신 대사가 도무지 편집으로 이렇게 어떻게 손쓸 수 없을 만큼 안 좋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밤은 너무 늦었고 근데 이걸 내일 넘겨야 되고 어떡하지? 부탁을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그 선배님한테 전화를 받자마자 그 성우분이 엄청 계속 화를 내셨대요. 이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분당까지 오라고 하냐. 엄청 화를 내시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피디님께서는 다시 전화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 어떡하지? 이제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방송국의 그 녹음 부스 그 위치가 저쪽에서 누가 걸어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위치였대요. 그냥 소리는 들리는데 그리고 이제 시창이 있잖아요. 근데 시창이 이렇게 사람이 다 보이는 시창이 아니었고 그냥 여기 밑에로만 한 요 정도만 뚫려 있는 그런 시창이었대요. 어 진짜? 응.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있는 건 아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탁탁탁탁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오셨구나. 화는 내셨지만 그래도 수정한다고 하니까 오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였대요. 이렇게 그 밑에 시창으로. 그래서 아유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 이거 한마디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너 뭐하니? 만약에 이런 대사였다고 하면 너 뭐하니?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선배님. 이제 갈게요. 이래가지고 녹음을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선배님이 또 녹음이 끝나자마자 그냥 탁탁탁 인사도 없이 나가버리신 거예요. 아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아 그래도 늦은 시간인데 와서 녹음해주시고 감사하네. 이제 이러고는 넘기신 거예요. 근데 믹싱까지 다 하고 이제 넘기셨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그 선배님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시리즈물 녹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PD님이 이제 쉬는 시간에 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가가지고 아 선배님 어제 너무 늦게 시간에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선배님께서 어? 예? 아, 무슨 소리예요? 나 뭐 왜? 어제 내가 왔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이 하시는 얘기로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어제 분명히 한 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믹싱하시는 엔지니어 실장님도 계셨고 PD님도 계셨고 두 분이 같이 본 거잖아요. 그 성우 선배님이 장난치시는 줄 알고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굳고 부인을 하시니까 그래서 어제 녹음했던 장면을 쉬는 시간에 아 어제 이거 녹음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틀으신 거예요. 거기서 플레이를 딱 했는데 그 너 뭐하니 대사 대신에 아 이렇게 녹음했대요. 와 대박. 씨발. 어 무섭지 않아? 마라탕 먹다가 마라탕 먹다가 저거 보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그 조명 켰어. 시간은 5시 반 졸라 밝을 때인데 집에 암막으로 해놓다 보니까 어 무섭지? 어 무섭다니까. 백지영님 요런 느낌으로 좀 저 유튜브 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아무튼 미스터리 할 때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자 미스터리 한 개만 더 가봅시다 여러분들. 오 심야기하담에 나온 또 실화야? 아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아. 가자. 10월 6일 10월 6일자 심야기하담에 방영된 꽃마람 여인 가수 조승구 씨와 그의 부인 미경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아내 미경 씨와 특별한 경험담을 풀어놓는데 그 당시 조승구 씨의 히트곡 신나는 하루 그래도 진실 당시 매니저였던 아내와 함께 전라도로 행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뒤죽박죽 스케줄에 제때 식사하기 어려웠던 두 사람. 아, 도착하기 전에 뭐라도 좀 먹어야 되는데. 얘 근처에 뭐 식당 없어? 그날도 늦은 저녁까지 한 끼밖에 먹지 못한 두 사람.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한적한 도로. 식당은커녕 마을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자고 얘기한 두 사람. 여보, 여기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차를 멈춘 아내. 왜 그래? 아니, 저기 어떤 할머니가 있어. 어? 도로 한복판에 어떤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상여 소리. 상여 소리가 뭐야? 아.
어디선가 들려오는 상여 소리. 뭔가 으스스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길을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의지해서 다시 출발했는데. 저거 혹시 식당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고요한 길 끝에 있는 한옥 한 채. 드디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반가움에 구두에 묻은 진흙을 털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그런데 식당 안은 뿌연 연기와 향냄새. 그런데 식당 내부가 더욱 당황스럽게 했는데, 테이블 몇 개와 겨우 들어갈 만큼 작고 초라한 크기의 공간, 더군다나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낡은 집기들이 눈에 보였다. 그런데 손님인 두 사람을 반기기는커녕 멍한 표정으로 다른 곳만 바라보는 두 할머니. 여기 식당 맞아? 일단 앉아. 아주머니. 직원 아주머니가 카트를 끌며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차려지는 음식을 보고 당황스러운 두 사람. 반찬이 푸짐하기로 유명한 전라도 음식. 그러나 남물 반찬뿐. 심지어 누렇고 찰기 하나 없는 푸석한 공깃밥. 어르신들이 장사하는 곳이라 그런가 보다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는데, 두 사람은 삼겹살을 주문했다. 이윽고 고기가 나왔는데 고기가 좀 오래되어 보였다. 할머니, 이거 혹시 상한 거 아니에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할머니. 아무리 기다려도 삼겹살은 익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반찬 냄새를 맡았던 아내. 신내를 풍기는 도라지와 시금치 반찬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그냥 나가려고 계산을 하려 카드를 주니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할머니. 아이, 계산한다고요, 할머니? 아, 이상하네. 아이, 여보, 그냥 현찰로. 카드 없나 봐. 카드기 없나 봐. 아이, 참. 배도 채우지 못한 채 마지막 목적지로 다시 출발한 두 사람. 도착하니 오랜만에 반겨주는 지인. 아, 왜 이제 왔어? 아,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응. 아, 그 뒤쪽에 그 한옥으로 된 식당 혹시 아세요? 이쪽 길로는 식당이 한 개도 없는데? 뭐라고요? 아니, 난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식당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식당의 외관과 위치를 설명했는데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지역 토박이라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를 수가 없었던. 이상함을 느낀 두 사람은 행사가 끝나고 다음날 식당이 있던 곳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게 된다. 여기 맞지? 맞을 거야. 이상한데? 아무것도 없어. 여기 맞아? 아, 분명 여기 맞아. 할머니 서 있었고 그 상여 소리 났었고. 아무리 봐도 식당은 없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 온 것일까? 몇 년 뒤 무속 일을 하던 지인을 만난 두 사람. 무당을 만날 기회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일이 불현듯 생각나서 지인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되묻는 무당 지인. 혹시 나물 반찬 같은 거 나왔어요? 고사리랑 뭐 도라지 같은 거. 아, 네, 맞아요.
돈 벌려고 나온 귀신들이네. 예? 돈 없는 귀신들이 저승 갈 때 노잣돈 벌어 간 거예요. 헐! 띠움! 무서웠쥬? 야, 정말 무섭다. 마지막이 좀 허무하긴 하네. 녹음실이 십상타치였어? 그러게. 아니, 대부분이 그 미스테리가 왜 미스테리겠어? 뭐 결과가 다 나오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소름이 돋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기승전결이 완벽해. 엔딩이 나왔어. 뭔가 인과응보가 이루어졌어. 근데 소름이 돋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은 왜, 뭐 때문에,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화 기반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고, 실체 없는 어떤 그런 심령 관련된 이야기들은 원래 다 열린 결말이지. 그런 거지 뭐. 원래 허무해, 미스테리는. 미스테리 오랜만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여기서 끝내지 뭐. 5시까지면 많이 했지. 뭐 얼마나 더 해. 앵콜. 재밌어? 다음 주에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미스테리 해드릴게요. 방제 바꾸고.